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에 꽉 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경훈입니다. 얼마 전에 도전 꿈의 무대 아침마당에 한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감독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자, 하예별 씨는 선비 콜라보 페스티벌에서 오늘 첫 곡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광석 씨가 불렀던 그리에서 첫 곡으로 나갑니다. 그리운 그대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들어가요. 괜찮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 우리 저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저 교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가 자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부산 버스킹 협회 협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한수성 선배님 덕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 안동이란 데가. 네. 자, 저 한국하고 우리 선배님 한국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서 공연을 하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이제 해서 대신에 이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부산에는 저희들이 번화가에서 하다 보면 차가 앞에 지나다니고 시끄럽고 이렇거든요. 술 취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맑은 정신이고 제가 지금 저 아이가 있어서 아빠 힘내세요를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나중에 저 아이는 아빠 힘내세요 음반에다가 사인해 주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참 좋은 노래다. 자, 이제 조금 흥을 한번 또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강산 아시죠? 자, 한번 신나게 한번 나가볼게요.
밤새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최고하냐 제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욜로라는 노래거든요. 춤추기도 좋고 쉬운 노래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대한민국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질 겁니다. 들썩들썩 들어보세요. 욜로라는 노래입니다.
보기 힘든 좋은 날 기다리다 오늘을 놓치지 마. 너희의 시간 속에 묻어둔 마음들을 이제는 펼쳐봐. 치겠죠? 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욜로. 네. 자, 10월입니다. 10월이면은 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자, 10월에 너무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깊은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사라질까 기도해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나의 멈추가 될 테니까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둘이서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안동에서 오늘 할 거라고 했는데 참 이 쟤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37년 정도 됐다 그죠? 1983년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그걸 보고 구미에서 여기까지 자기 아내와 함께 온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너무 너무 참 감격스럽고 37년이라는 것이 참 빨리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가 자기 아내한테 자주 불러준답니다.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오늘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조항조의 고맙소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이 그저도 나를
참도. 참 인연이란 게 참, 참 희한한 것 같아요. 37년 만에 찾아온 제자가 제 고향 동생이었습니다. 저 집이 삼당진인데, 삼당진 송진초등학교에 근무하셨을 적에 우리 선배님께서 제자인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하고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야, 그래서, 이 부부가 나이가 더 들어서 늙은 모습을 제가 노래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네. 자, 답을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신청곡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KBS에서 대한민국의 그, 나오는 선배님께서
정말로 진짜 명곡을 하나 불렀습니다. 여러분 테스 형 아시죠? 야 우리 선배님 테스 형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혹시 준비가 될까요? 지금 찾아볼게. 너무 일찍 신청했나? 테스 형을 하고 나면은 제가 그 그때 불렀던 노래 사모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너무 좋은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니면 명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 해드릴게요. 네. 테스 형 알겠습니다. 고맙기를 하여도 죽어도
신보생입니다. 네. 자, 태생도 좋지만은 저는 감명받았던 노래가 3호도 좋았지만 3호는 제가 얼마 전에 KBS 도전 꿈의 마당에서 참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명자라는 노래가 정말 저희들 그 아버님 세대에서 정말로 가사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자 나훈아 선배님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참 한번 보세요. 빛하면 불고 금도 많았지 깔깔거리면 놀던 높이슬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 자야 명자야 불로 샀던 나 아버지 술신 부름에 이곳 나섰고 동생 놓고 전화 어서 저녁 북녘 하늘별 눈물 넘어 반짝반짝 그리네 동네 사람들 고놈 예쁘다 소리 들었고 간직거리며 못된 철이구나 지금 어디서 멋지게 변했을까 자야 자야 명자야 불러 샀던 아버지 내 친구 눈에 하늘 쌓였고 자야자야 명자야 찾아섰던 너 어머니 팔다리 흐리 주물러다 저리고 노을 저편에 농기 그림 쌓여 추억별들이 반짝반짝 그리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 그리네 자야자야 명자야 무서웠던 나 아버지 술 깨시면 난 사람 되고 자야자야 명자야 가슴 아픈 너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달래시며 울고 세월은 흘러 모두 세상 떠나시고 저녁별 되어 반짝반짝 그리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 그리네 저희들 아버님 세대에서 살아갔던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음 노래는 조항조가 부르는 사랑 찾아 인생 찾아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에서 결선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전국 공무원들 거기에서 제가 최우수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라 제 마지막 곡입니다. 라라라라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머무림지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가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자, 저 시간 마지막 곡으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이란 콧물을 닦고 그랬어요.